자, 저희가 오랜만에 대본문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최근에 일본을 갔다 오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오늘부터 대본문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에게도 오늘 대본문 사연이 도착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오늘의 대본문 사연은 태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희님, 두유님. 구독자 태희입니다. 우연히 인형 뽑기 영상을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찾아봤는데 권희두유모 채널이 너무 재미있고 뽑기팁도 잘 알려주셔서 꾸준히 보기 시작한 게 1년이나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다가 친구 한 명이 갑작스럽게 인형 뽑기 대결을 하자고 해서 각자 만원, 2만원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권희두유모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저런 기술을 알고 있어서 한 개쯤은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피규어 뽑기를 도전했습니다. 평소에 피규어를 좋아해서 원피스, 큐포스켓을 도전했는데 아쉽게도 저만 못 뽑아서 친구들 앞에서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와 망신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친구 한 명이 에이 못 뽑으면 구경이나 하고 있지 왜 싸? 돈만 날리고 있냐?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혹시 생각난다. 자, 그래서 요즘에 대본문 하신다고 공지하셔서 그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대본문 유유라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안타까운 사연을 받고 피규어, 원피스나 큐포스켓 태인에게 뽑아드리러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본문 출동하러 가시죠. 자,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뽑기샵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기계 안에 큐포스켓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네, 큐포스켓이나 원피스 두 종류 중에 원하셨는데, 네, 저희는 큐포스켓이 더 좋기 때문에. 아, 우리가 좋은 걸로. 그렇죠. 저희가 좋으니까, 네, 시청분도 좋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포스켓도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네, 다 뽑아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일단 탑부터 만들기 위해서 좀, 네, 입구를 좀 조정을 해줄게요, 지금. 입구요? 아, 네, 출구 앞. 이렇게 해줘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딱 좋은데. 어이구야. 조금 느낌 있었는데. 네, 살짝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자, 피싸기 나왔죠? 자, 아이고. 아, 버렸어. 와, 어미스도 뽑아낼 수 있겠다. 자, 이거 피싸기입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이거 이대로 해도 됩니다, 사실. 아, 이대로 좀만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대로 뭐,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될 것 같아 뭔가. 자, 이렇게 퍼올리시면 됩니다. 피규어는 어떻게 뽑는다? 퍼올려서 뽑는다. 네?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근데 좀 애매하다. 아니, 이거 약간 애매하다. 오, 뭐야? 오, 뭐야? 자, 이거 이제 살짝 밀어주면 되거든요, 대각선으로. 어, 대박. 그렇지요? 자, 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뭔 일이지? 아, 질개가 안쪽이야. 질개가 안쪽이기 때문에. 헐, 지금 네. 한 세 번 만에. 자, 저 두 개 뽑아드렸는데? 자, 내려가시고요. 이거 어떡해. 사장님 눈물 흘리실 것 같은데. 아, 이것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절대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맨 뒤에서. 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은. 어, 설마 이것도? 어? 꼈다, 또. 아, 좋아요. 너무 대박인데? 자, 시작하자마자. 아유, 그러니까 왜 갑자기 꼬여가지고 이게. 아이고,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거의 지금 약간 당황해가지고 귀가 빨개진 거 네, 같은데? 나쁘지 않은 위치. 지게다 내려주면 올라오면서 딱 걸리면 딱 좋은데요. 아, 애매하네요. 여기까지만 해볼 거죠? 어, 한번 몇 번만 더 해보고. 네, 몇 번만 더 해보고. 아, 이게 반대로 돌아버렸다. 근데 이것도 은근 잘 그 식계가 따라줘야 돼요. 네, 이거 공략을 잘해. 아유, 뭐야. 아, 뭐야. 자, 만 원만 더 해볼까요? 이 상태로? 할 수 있어. 간다. 이것도 은근. 퍼 올린다. 잘 먹어라. 무섭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 잡았다. 아니, 되잖아, 이거. 들어갔잖아, 이것도. 실기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어, 맞아. 밀어. 아,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 돼.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밀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근데 아마 이제 두 개가 안 닿을 텐데. 어? 안 닿을 거야. 안 닿을려나? 이거 이것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자, 이 잠깐 저 이거 좀 빼고 갈까요? 이제 뭐. 이거 두 개? 아, 네네. 네, 잠시만요. 자, 다시 열심히 탑을 쌓아서 이제 정석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쇠로 탑을 쌓을게요. 열쇠 상품이 이제 건담이랑 이런 거기 때문에.
건담은 저희가 네, 탑으로 쓰고 피규어들 뽑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스킬 위주로. 네. 어머요. 얘를 하는 게 맞나? 얘 빼야지 얘가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현이 말대로. 오케이 잘 들었다 이거. 어? 잘 갈 것 같은데? 어 나이스. 어 괜찮은데? 좀만 더 끌어당기면. 어. 여기 잡아야 되나? 응. 끌어당겨보자. 알겠습니다. 조현이 말대로 끌어당기. 일단 처음 시작이 상당히 좋았어요. 벌써 세 개 뽑아버렸죠? 어머야. 아 나오는 줄? 어 이거 뺄까? 어 아래 있는 거?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왠지 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이미 내렸잖아. 네 내려버렸네요. 저의 머릿속과 손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어. 아니면 저 신데렐을 뭐 어떤 거? 아 아니다. 아니야 지금 괜찮은 것 같아. 그래? 한 번만 더. 지금이 괜찮나요? 아니 요것만 한번 빼면 나쁘지 않아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오 잘 잡았다. 그렇죠? 어 다시 한번 잡아. 아니 얘를 끌어당기면 약간 높은 탑으로 쓰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네. 괜찮지 않나요? 높은 탑이면 올라가면 나오거든요. 아, 근데 얘 괜찮은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높은 탑이면 잘 올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얘가 조금만 더 와줘야 돼요. 나이스. 아 다시 한 번만 더 가까이 잡아. 어, 잘 들어갔네. 응 잘 들어갔어. 아 좀 얇았어. 네. 자 다시 아니면 여기서 하나 들고 하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거 딱 뽑을까? 그래도 될 듯? 어 그래도 네. 되지. 집게 힘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엄청 잘 들어가는데요? 가자! 자, 너무 넓게 잡았고 방금은 자, 꿀망이기 때문에 잘 끼우면 됩니다. 안 나. 여기까지 탑으로 쓰거나 일단 해볼게요. 아 그래 하다가 해보고, 탑이 만들어질 네. 것 같은데. 탑 만들어지면 탑으로 쓰고 잡아! 아이고. 자, 그렇지? 아이고. 탑! 탑 괜찮다. 어, 탑은 좋다. 그 뒤에 있는 거 끄고 와야겠어요. 저거 최근에 나온 신상이에요. 신상이에요? 됐다. 여기 들어갔다. 아이고. 아, 아깝다. 살짝만 투터치 하면. 아니, 괜찮아. 오, 가져온다. 어. 다시. 아니, 저도 없는 거. 트윈도 없는 거. 저거 다 먼저 뽑아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집게가 어디 하나가 잘 걸렸어. 어. 아 이거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안돼! 어 뭐야 이걸 빼면 안돼 빼면 안 돼요 같은데? 아니 오버 어 됐어 됐다. 자 지우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략하면서 저희가 뽑겠습니다. 아이 얏 이야 잡아 얏 올라가 제발 오오오 떨어뜨려 아 그래 다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애매해서 올라가면 한 방에 가는 게 좋아요 어쨌든. 요까지만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지우개 쪽이랑 이게 얇게 딱 잘 잡으면 어. 갈 것 같긴 해. 아 집게를 꼬아야 되나? 근데 또 걸로 꼬으려고 하면 안 꼬아죠. 맞아요. 어 밑에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밑에 잡으려니까 계속 각이 안 나와서. 어 고니. 조현한테 맡겨야 될 각인데 이거. 어 좋아요. 뭐 어디 들어온 거야 저거? 아니 뭐 어디 꼈는데 아, 살짝? 어, 약간 이거 옆에서 뭔가 잡은 그러니까. 것 같은데. 어 네모나 꼈네. 아, 됐다. 역시 꿀망은 끼는 맛이. 네. 자, 만한 더. 끌어당길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우개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어, 약간 요리조리 느낌으로. 그러니까 약간 요리조리 느낌으로. 이게 지우개가 한쪽에 있어서. 맞아요. 지우개 좀만 나가주면. 아, 안 되네. 안 되네요. 잡아서 일로까지 가야겠다. 네. 조금 약간 놓는 범위에 걸릴 말랑 말랑 아슬아슬한 위치. 걸리면 안 돼. 아으, 안 돼. 큰일 났다, 야. 결국 권인은 뽑는 거 아니면 못 뽑는. 아 그런 건가? 그렇게 되나요? 하나는 더 뽑고 싶은데. 아 놓는 위치인데. 그러니까. 아 안돼 이거 놓는 위치야. 아 이거 보내자. 예. 응. 아, 알겠어. 원더우먼. 아 그래? 어? 어 혹시 모르잖아 이거 봐. 오오오오 내려 맞지. 나이스. 괜히 좋다. 아 코너 커서 누르기 하려고.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아 그래? 아니야 이거 뽑을 수 있을 거야. 오. 오케이. 톡. 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어, 뭐 그쪽으로 눌러요? 여기서 누르자. 뜨거. 제발. 시계 만나러. 제발. 어? 어? 지우개 여기 있어. 녀석. 자, 살짝 그냥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과연 마무리? 아! 어? 아 이거 요즘 해라 이렇게 딱딱해 걸리면 웃기다 뭐 요리조리 하면 되지 어? 오 좋아요 얘도 아니, 되겠다 이게 어. 이게 끼이거나 아까처럼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조금 전처럼 딱 올라가면 얘를 이쪽으로 살짝 끌어당기고 여기까지 할까요? 얼마나 몇 개 뽑았지? 자 원피스도 뽑았어요 하나 둘 셋 다시 상 껴서 뽑은 거 3개 마지막에 실력으로 실력으로 뽑은 거 1개 실력 1개 자 그래도 총 4개 이렇게 큐포스께 이제 요거는 헤르미온느고 얘는 소피아 그리고 원더우먼 이제 마지막 원피스 나미까지 해서 총 4개 뽑았는데 저희가 이 4개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님도 성공!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